네, 트럭에서 간단한 음식을 파는 일명 푸드트럭이 청주에도 합법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정부 규제 개혁에 따른 건데 여전히 2중, 3중의 규제가 많은 게 과제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청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광장. 간단한 간식과 음료수를 파는 일명 푸드트럭이 들어섰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이후 청주에서는 합법적으로 들어선 푸드트럭 1호입니다. 한 달에 13,000원가량 점용료를 내면 별도의 세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로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던 푸드트럭 운영자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해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쫓겨나고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합법 구역이 생겨서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어서. 문제는 2중, 3중의 규제입니다.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영업을 하는 데는 제약이 많습니다. 영업이 가능한 곳이 법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마저도 이동이 불가능하고 메뉴를 바꿀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옮겨다니는 불법 노점상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도내에서 문을 연 세 대 가운데는 충주에 한 대만 남았고 청주시 이번 공모에도 세 군데 가운데 단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그 정부의 큰 규제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규제 완화 개선을 갖다가 좀 요구하도록 그렇게. 엄격한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푸드트럭이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